자, 일본의 선생님 순서 정하는 문제일 거야. 이번 텀에 순서 정하는 문제부터 하자. 교재에 어디를 펴주시냐면은 349. 순서 정하는 문제부터 배워. 349. 됐어. 여기 보자. 수마하고,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시간도 순서 정하는 문제 할 거야. 여기 보자. 스마고 어떤 식으로 문제 풀 건지 얘기 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좀 하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있잖아. 이제 독해를 이제 처음 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 좀 해주고 할게요. 독해하고 해석은 다른 거야. 그치? 해석은 뭐죠? 자꾸 읽어 나가는 걸 해석이라고 그러는 거야. 독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 그치? 근데 대부분 학생들이 해석이 이제 독해로 판단을 해. 실제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안 돼. 달라. 그러면, 자, 잠깐, 선생님 들어봐. 만약에 해석 문제 같으면은 쫙 지문이 있을 때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어떡하니? 안 되지 않나? 글자 다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치? 의미를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때? 안 되지. 이거 전체를 그대로 다 옮겨야 되니까, 그치? 근데 독해는 어때? 독해는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거잖아.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거거든? 스미 이렇게 물어봤어. 왜 인천이 눈부시는 발전을 하나?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나한테 뭐만 얘기하면 돼? 인천이 왜 눈부신 발전을 하는지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 그걸 전체를 다 나한테 얘기할 필요 있니? 없잖아, 그죠? 그럼 보자. 독해는 지문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다 이해하거나 정확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잖아. 이것만 딱 집어서 얘기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있잖아. 독해할 때는 이게 중간에 모르는 단어가 있어도 어때? 괜찮아, 괜찮아. 단어를 어떻게 다 알아, 그지? 근데 그거는 있지, 여러분들. 뭐냐면, 어차피 난 지문을 보면 다 모르겠어요, 단어는. 그럴 수 있지. 이제 공부 안 하다 이제 시작을 하면, 그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독해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보면 어떻게 될까? 쓰이는 단어가 또 쓰이겠지, 뭐 계속, 그죠? 해결이 되겠지, 여러분들, 그죠? 그러는 와중에도 지문에는 항상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 근데 스미,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 선생님은 지문 이렇게 보면 모르는 단어 있을 것 같으니 없을 것 같아? 선생님이. 있어야 들어. 선생님도 제법 있어. 그래서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같이 매일 영어 보는 사람도, 그치?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하물며 선생님이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더 하겠지, 뭐, 그치?
맞지? 그래서 독해하다가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하다가, 아, 야, 이런 단어는 굳이 알라고 그러지 마라. 그치? 느낌만 가져가자. 아, 근데 요거는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좀 알아라. 이렇게 선별은 해줄게. 응? 됐어?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 독해를 하다 보면은 단어는 다 알겠어. 근데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밑에가 사실 더 깝깝하지. 차라리 단어를 모르면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단어는 다 알겠는 거야. 근데 해석을 하려니까 해석이 안 되는 글들이 있잖아. 경험하지. 근데 이거는 우선 이유는 왜 그럴 것 같아? 이유가 왜 그럴까? 단어는 다 아는데 의미를 몰라. 문장을. 그치? 그럼 이유는 저거야. 뭐냐면, 우리들이 쓰는 말의 어떤 어순과 습관과 미국 애들이 쓰는 말의 어순과 습관이 달라. 표현이 다른 거야, 표현이. 그래서 거기서 오는 괴리, 차이. 응? 이게 우리가 글을 이해 못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 선생님도 이렇게 쫙 글을 읽다 보면은 어느 문장을 선생님도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이럴 때가 선생님도 종종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는 중간에 해석이 좀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없이 어떻게 독해를 하겠어. 그치? 됐나? 그러면 이제 선마 위기 하자. 좋다.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독해를 하는 거니까, 그치? 적당히 단어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전제를 두고 이제 하자는 거지. 그치? 그러려면, 봐봐. 이런 걸 극복하려면, 문제를 푸는 기준이 있어야 돼. 쉽게 얘기하면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를 풀자라는 요 기준이 딱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어. 이런 어려운 상황이 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얘들아. 어떤 예를 선생님이 들어보냐면, 봐봐. 여러분 저기 있잖아.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를 탈 때. 항상 이 자전거를 타는 딱 기본 자세가 있잖아. 그치? 근데 그 자세가 안정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자전거를 타는 딱 자세가 안정이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이 자전거가 흔들려도 어떻게 될까? 안 넘어지지. 그치? 견뎌내잖아. 또 바퀴 하나가 설령 이렇게 고장이 나도 자세만 안전하면 어떨까? 웬만큼 극복하지 않니? 근데 자세가 불안하면 어때,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만 변화 있고 막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금방 자빠져 버리잖아, 그지? 자전거 탈때 자세가 문제를 풀때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딱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 풀자, 요 기준을 딱 정리해, 응? 그리고 문제를 여기에 맞춰서 푸는 거야. 그러면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다 극복을 할수 있어. 그리고 더 좋은 점이 뭔지 아니? 시간은 무지 줄일 수가 있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지문이 대땅 긴 이런 지문을 줬어. 그리고 인천이 왜 눈빛은 발전을 하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 어떻게 풀것 같아? 이거 얘들아 다 짝고 해석할 필요 없어. 이걸 왜다 해석을 해? 뭐만 찾으면 돼? 이것만 찾으면 되잖아. 이것만. 그치? 그러면 이걸 찾아가자라는 딱 기준이 정의되어 있으니까, 지문을 읽는 중간에 어떠니, 대구 얘기 나오면 어떠니? 관심 갖지 않아도 돼. 대구 얘기하자는 거 아니잖아. 그치? 쫙 있다가 광주 얘기 나오면 어때? 의미 안 둬도 돼. 단, 인천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면 집중으로 봐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글을 이렇게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는, 그지? 방법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할때 유형별로 쫙 이제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풀자라고 이제 기준을 알려 줄 거야. 응? 그 기준대로 쫙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이 숙제 내면 이제 오늘 딱 선생님이 이제 알려 주고 몇 문제 풀어 주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 와라. 이게 숙제를 낼 거야. 응? 그러면 여러분들이 쫙 풀어 가지고 와. 응? 그리고 요번 이제 유형 중에서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유형들이 들어왔거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자. 이제 선생님이 오늘 풀어주고 숙제 내고 풀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문제 선생님 풀어주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좀 테스트할게요. 이거를 시험을 볼 거야. 그러니까 순서 정하는 문제를 선생님 테스트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연습 잘 해가지고 와서 한번 직접 또 풀어봐. 그것도 삼아도 설명하고, 그리고 넘어가 보자. 됐지? 자, 그러면 자 여기 좀 보자. 이제 선생님 이거 이제 얘기해 줄게. 자, 잘 들어. 근데 일단 이런 건 있어. 뭐냐면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문제 풀자라고 기준을 정해 주는데 이게 룰이 아니잖아. 선생님이 정한 거잖아. 그죠? 선생님이 어떻게 문제 풀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선생님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선생님 얘기하고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 난 아닌 것 같은데?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나는 못 받아들이겠는데? 그러면 우선 선생님하고 상의해 봐. 왜못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나서 얘기했는데도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생각을 안 받아들여도 되더라. 그 대신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 기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는 뭐야? 무조건 기준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단 선생님이 이제 그동안 쫙 이제 어떤 이제 공부하고 가리킨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 나름대로 기준을 다 만들었을 거 아닌가, 그제?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들어보고 저게 과연 맞는 말인가, 그제? 이런 게 이제 공부하는 거 얘들아. 사실은 선생님 얘기 설명이 저게 저렇게 되나? 저거 아닐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의심도 해보고, 그러는 중간에 선생님이가 맞겠다 그러면 따라오란 말이야, 그제? 아니면 상담하고, 그제? 얘기하고 나름대로 또 방법을 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제? 그래서 일단 공부는 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공부는 머리를 쓰는 거지 힘을 쓰는 게 아닌 거야. 응? 머리를 써, 머리. 응? 항상 생각하고 판단해보고 의심해보고 그리고 됐다 싶으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 걸로 수용하고. 맞지? 그래서 그런 거를 잘 해나가는 게 공부인 겁니다. 응? 자, 여기 좀 보자. 자, 보면 순서 정하는 문제를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볼게. 이거는 역으로 좀 물어볼게. 뭐냐면 순서 정하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까? 그거 좀 생각을 해봐봐. 순서 정하는 문제 출제해야지. 하면 출제위원이 순서 정하는 문제 어떻게 만들까? 우선 이렇게 만드는 건 어때? 아예 글을 쓸 때 막 순서를 엉망으로 쓰고 정해보라 그런다. 돼야 하는데.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그죠? 그러면 순서 정하는 문제는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 얘들아. 아주 쉽게 편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는 줄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순서 정하는 문제 만들어야지 해서 일정한 지문을 이렇게 이제 캡처해. 다 이렇게 잘라내. 그리고 일정 부분을 잡아서 이렇게 앞에 얹어 놓고, 그리고 요건 이제 3등분을 내. 자, 그래. A, B, C 이렇게 3등분을 만들자. 뭐 A, B, C, D까지면 이거 4등분을 내겠지, 그럼. 그죠? 맞죠? 그리고 이제 빼버리면 돼. 여기다 번호를 붙여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C, 이건 B. 이건 A. 이렇게 번호 붙이면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걸 빼버리면 되잖아. A. 그리고 B. 그리고 C. 그치? 문제 1분도 안 걸리지, 그치? 순서 정하는 문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A, B, C. 답은 B, C, A.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순서 정하는 문제 일도 아니잖아, 그치? 맞지? 야, 근데 봐봐. 문제를 이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기가 인천이고, 여기는 대구고, 여기는 이제 광주야. 이렇게 이제 해서 뺀 거야. 어떻게 뺀 거야? 광주를 앞으로 빼고, 인천을 놓고, 그 다음에 대구를 놓고 이렇게 만든 거잖아. 맞지?
근데 여기 잠깐 들어봐. 그러면 이렇게 뺐는데, 그러면 이 글이 다시 원위치 할 땐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얘 A는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 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 원위치 할 땐 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근데 A가, 잘 봐. A가 얘다 일로 들어가면 되니, 안 되니? 왜 대지 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잖아. 봐봐. A를 1로 뺐어. 근데 A를 다시 본문으로 넣는데, 들어, 잘 들어야 돼? 인천, 대구, 광주인데, 광주, 인천, 대구 하면은 돼, 안 돼? 왜? 뭐 안 될 게 뭐 있어? 설마 광주부터 얘기 안 되니까? 얘가 1로 들어가도 말이 돼, 안 돼? 되지. 뭐 인천, 광주, 대구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 그죠? 그러면 A라는 애는 반드시 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말이 다 되잖아. 그럼 출제하는 사람은 이 미스테이크가 나온 거지. 그치?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얘가 일로 꼭 들어가야 되는 명분을 만드는 거야. 얘는 꼭 여기야 라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일로 가면 안 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뭐야? 지시사야, 지시사. 응? 지시사.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들어. 잘 들어. 여기다, A의, 이 A 이야기에 디스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이 디스가 가리키는 게 요 대구의 요길 가리켜요. 뭐? 이것은 이렇게 돼 있는데, 디스가 여길 가리킨단 말이야. 그러면 A는 위치가 반드시 C, D, B, D로 와야 될거 아니야. 그치? 앞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일로 꼭 들어가야 되는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지시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자. A번에 it라는 지시사, D, B번에 that이라는 거, C번에 this. 이런 식의 이제 지시사가 쫙 보일 수 있잖아. 그래서, 그치? 그러면 it이 가리키는 게 뭐지? that이 this. 이게 가리키는 게 뭐지? 요 지시사를 찾으면 요게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명분이 있다는 거, 생긴다는 거야. 그냥 막 이런 거 없이 그냥 들어갔으면 어디 가도 되는데, 그치? 맞나? 그래서 이 문제를 풀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지시사를 찾아내야 돼. 그리고 이 지시사가 가리키는 걸 찾아야 된다는 거야. 봐봐. 비번의 대시 주어진 걸 여길 가리켜. 그럼 비는 어디다 붙이면 돼? 주어진 걸 뒤로 이렇게 붙여주면 되잖아. 그치? A번의 it가 C의 여길 가리켜. 그럼 A는 어디로 가야 돼? C 뒤로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요 지시사를 가지고 문제 일단 접근이 들어가 줘야 돼. 근데 이제 들어야 돼. 저 좀 이따 필기에 다 들어. 듣고 해. 근데 있잖아. 봐라. 지문을 이렇게 읽었는데 지시사 하나밖에 없어. 이트가 있으면 이트 찾으면 되겠지 뭐. 그죠? 근데 지시사 이렇게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어느 거 먼저 찾는 게 맞을 것 같아? 눈 뜨고 봐야 돼. 눈 떠자샤. 조지마. 자, 봐봐. 지시사가 여러 개 있으면 어느 거 먼저 찾아야 될것 같은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앞에 나온 것부터 찾게 돼 있잖아. 그치? 이트가 뭐지? 이렇게 찾잖아. 대시 뭐지? 이렇게 찾을 거 아니야.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이트가 뭐지? C번에 여기야. 그러면 A는 C 뒤로 와야 되잖아. 이게 답이야. 너무 쉽잖아. 그럼 문제 같지 않잖아. 그래서 앞에 있는 지시사는 함정을 출제자들이 많이 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시사가 여러 개 있으면 밑에 거부터 보는 게 맞아. 응? 항상 밑에 거부터 찾아 들어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해주는 거야. 이거 잘못 찾아 들어가면 답이 엉뚱한 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야. 굉장히 항조로 높아. 응? 밑에 거부터 찾아는 응? 디스가 뭐지? 대시 뭐지? 이트가 뭐지? 이렇게 찾으란 말이야. 이트가 이렇게 내려오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찾아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좀 이따 선생님 문제 풀 때, 여기다 C번에 볼 만한 지시사 있어?
B번에 있어? A번에 있어? 이렇게 역으로 들어올 거야, 선생님은? 그때 잘 따라 들어오면서 찾아내야 돼? 근데 이런 건 있지, 얘들아. 지시사를 보는데, 지시사, 이 디스가 여기도 가리키고, 여기도 가리켜, 여기도 가리켜. 그럼 디스 어떻게 할 거야? 의미 없지? 버려야지, 뭐. 다방면으로 가리키는 건 과감히 버려도 되면 또 해봐. 디스가 뭐지? 못 찾겠는 거야. 애매해. 버려야지, 뭐. 미련 갖지 말고. 응? 미련 갖지 말고 버리면서 빨리빨리 올라가줘야 돼. 응? 괜히 디스가 여기저기 가리키는데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애쓰지 말고. 그거는 함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빨리 이야기를 전개시켜서 올라가란 말이야. 응? 됐나? 자, 그럼 여기 좀 보자. 근데 여러분들 문제는 사실 여기서 답이 70%가 나와. 좀 이따 문제 풀면 알겠지만 여기서 답이 70%가 여러분들 문제는 다 나와. 그래서 이것만 잘 찾아가도 순서 정하는 문제는 웬만하면 답을 찾아내게 돼 있어. 됐나? 자, 이제 그다음 얘기하자. 지서 찾았어.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죠? A번에도 딱히 이것저것 뭐 가르치는 게 없고 B에도 C에도 없어 지사가. 지사 없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연결사를 보는 거야. 연결사가 뭔지 알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얘기해. 따라서 이런 것들을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연결사를 보는 겁니다. 꼭 연결사 먼저 보면 안 돼. 지사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연결사 봐야 돼. 근데 연결사를 보는데 자, 설마 또 얘기 좀 해. 자, 들어봐. 에이, 필기 좀 이따 해.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듣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란 말이야. 저 선생님 얘기가 맞나 틀리나, 그치? 저는 과연 저 기준이 맞을까, 그치? 자,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지시사가 여의치 않으면 연결사 쪽으로 쫓아갈 건데, 연결사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연결사들이 있어. 뭐? 태조. 그러나, 반면에,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적극적으로 봐야 돼. 또, 추가적인 의미 있잖아. 뭐뭐도 역시, 이런 거. 이 연결사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환영해서 봐야 되는가? 근데 보지 말아야 될 연결사가 있어. 뭐? 결론을 나타내주는 연결사들이 있지 않니? 좀 더 좀 보여줄게. 또 어떤 것에 인과를 표시해주는 연결사들이 있잖아. 우리가 비교를 나타내주는 연결사. 이것들은 될수 있으면 보지 말아야 돼. 왜 그러냐면, 자, 선생님 잠깐 들어보자. 선생님 글을 써볼게. 자, 악서였어. Finally, 마지막으로 이하. 됐지? 들어봐라. 여기다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들어간 그런 글의 마지막이야, 중간이야, 처음이야. 마지막이지 뭐. 마지막 그러니까, 그치? 그럼 이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들어간 글은 글 제일 마지막에 위치해야 되잖아. 맞죠? 근데 어떻게 문제 내나 볼래? 이렇게 내는 거야. 마지막으로라는 연결사가 들어갈 내용을 요만큼 자르고 뒤에 내용을 또 요만큼 잘라버리는 거야. 그럼 얘들아,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들어간 글이 마지막이 아니야. 아니지. 뒤에 이게 또 있잖아, 이렇게. 그치? 생각해봐라. 마지막이라는 연결사 글 마지막에 가. 그게 답에 돼. 그건 문제도 아니지. 이게 무슨 문제야, 독해가. 그치? 마지막 영상 마지막 나온 답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돼? 걔 중에 가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겠지, 그치? 될 수 있으면 마지막이라는 연결사가 들어간 건 오히려 마지막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연결사가 보면 활용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대부분 학생들 이런 거 주면 어떤? 여기 뽕 가잖아, 그치?
누가 봐도 이거 갖고 들고 와. 근데 답을 보면 얘들아, 이 마지막 연결사에 있는 답이 또 있어. 그래서 거기다 답책, 문제도 아니고만, 그치? 뭐 이러고 나오는 거야. 어때? 마지막에 내용을 쪼개버린다니까, 이렇게? 그럼 마지막에 들어간 연결사가 마지막이 아니잖아, 그치? 쓰지 마. 그 대신 대조, 예추와 요건 좀 이따 어떻게 쓰면 활용하는지 보여줄게. 요거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돼야 돼. 그치? 자, 다시 한번 들어봐. 제일 먼저 뭐 찾자고? 지시사. 어디부터 찾자고? 밑에서부터. 응? 다방면으로 걸리고 애매하면 버리면서 여의치 않아. 그럼 뭐 봐? 연결사. 연결사는 뭘 활용해? 대조, 예, 추가 활용해? 그 대신에 결론, 인과, 그 다음에 비교 쓰지만 마지막으로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치? 쓰지 말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보자, 보자. 여기까지 가지면 여러분들 문제는 95%가 해결이 돼. 여기까지가 되면 95% 해결해. 근데 지시사도 없어. 연결사도 없어. 이런 문제가 가끔 보이거든, 여러분들한테도. 그러면 지시사, 연결사가 안 보이는 상태라면 이제 순수하게 글의 내용을 갖고 가야 되잖아. 이런 게 없으니까, 그치? 글 내용 갖고 배치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글의 내용을 따질 때는 딱 쌤이 얘기한 두 가지만 봐. 다른 거 보지 말고 딱 요것만 따져. 뭐 일반적인 얘기인지 세부적인 얘기인지 요것만 한번 들여다봐봐. 과거, 현재, 미래 요런 이야기인지 요것만 들여다봐. 다른 내용 따지지 마. 자, 들어? 지시사 갖고 안 됐어. 연결사 갖고도 안 됐어. 그래서 내용을 가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볼 때 다른 거 보지 말고 쭉 읽으면서 뭘 따지라는 거예요. 요게 세부적인 설명인지 일반적인 얘기인지 그거 보라는 거예요. 더불어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보란 말이에요. 요거. 됐어? 그래서 일반적인 거 먼저, 세부적인 건 나중, 과거, 현재, 미래. 요 순서대로만 배열을 시켜주면 돼. 자, 그러면, 승하고 이제 많이 연습을 할 거야. 응? 자, 보자.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못 찾자고. 지시사. 못 찾자고. 연결사. 못 찾자고. 내용. 그치? 이게 어떻게 이제 문제로 적용이 돼서 판단을 하는지 이제 잘 보고, 응? 여러분들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서 딱 이대로 움직여서 문제를 풀어와. 응? 자, 교재 보자. 자, 가자. 349페이지 첫 번째 지문부터 한번 해보자. 응? 자, 단어나 이런 게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그때그때 단어는 조금 이렇게 잘 챙기고, 응? 자, 가자. 주어진 걸 먼저 읽어. 스테이지는 단계나 무대지 뭐. 프리라이팅은 뭐야? 프리는 앞서고 라이팅은 글을 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글 쓰기 앞서서의 단계를 얘기해. 프리라이팅, 그치? 인크루드 동사 두 줄 쳐봐. 인크루드 동사 의미는 뭐니? 포함하다. 됐나? 읽어봐. 단계. 글을 쓰기 앞서서의 단계는 포함한다. 이렇게, 그치? 뭐, 불러봐. Any, activity는 활동이지. You do, 네가 해야 되는 활동을 포함한다. In order to는 뭐뭐 하기 위해서지, 그제? In order to, 뭐뭐 하기 위하여. 부정사 할 때 배울 거야. 뭐 하기 위해서? Start는 시작하기 위해서 아니야? 뭘 시작해? Writing, 쓰는 것을 The composition은 장문이지. 장문을 쓰는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됐나? 네가 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글 쓰기 앞서서의 단계에서, 그치? 자, 일단 머리 틀어봐. 자, 여기 보자. 자, 잠깐 들어. 지금 주어진 글에서 일정 부분을 쭉 우리가 읽었잖아. 근데 스미 얘기해 줄게. 이 글의 이해는 지금 상태에서 어떨까? 명쾌하지 않을 것 같아. 글의 어떤 표현이나 내용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딱 날씨가 좋아요. 그는 친절해. 이런 느낌의 글은 아니잖아. 조금 표현 자체가 낯설거나 그치? 쉽게 이렇게 와닿는 느낌이 없는 글이잖아. 지금 이 얘기 왜 해주니? 지금 글을 이렇게 읽었는데 글의 내용이 선명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이런 글은 언제 접해도 이런 분위기야. 됐어? 응, 가. 계속 가. May include 동사 역시 두 줄. 불러. 그것은 포함할 수 있다. Freely. 자유롭게. Discussing은 뭐지? 논의하는 거. 뭐를? The topic. 그 주제를 논의하는 것을 포함해서. 어디서? In a group. 그룹 내에서. 콤마 끊고 또 making a list, make a list, 목록을 만드는 거, 그치? 오와 동그라미 쳐주고 또뭘 포함할 수 있지? drawing은 그리는 거지? 뭘 그려? diagram, 차트. 차트에 diagram을 그리는 거. diagram의 단어는 모를 수 있지, 뭐. 근데 영어를 그냥 해야지, 뭐. 차트에 diagram을 그리는 거. 그치? 요걸 포함할 수 있다. 그것은. 그치? 그것이 뭐 포함할 수 있다고? 세 가지 다시 불러봐. 처음에 뭐 포함할 수 있다고? 자유롭게 주제를 논의하는 걸 포함할 수 있어. 그치? 그룹에서. 그치? 목록을 만드는 걸 포함할 수 있어? 또 차트에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됐나? 자, A번 읽어봐. The selections는 선택 아니니? select가 선택하다잖아. 아동사 두 줄. 선택들은 이다. 뭐다? 텐디드는 의도됐다. 자, 볼스 동그라미 쳐주고 to 모델 effective argument right 뒤에 as well as 동그라미 쳐주고 to cursory to agree or disagree. 자, 우선 스미 잠깐 이건 하나 얘기해 줄게. 자, 여기서 자. 근데 이건 문법적인 오류가 좀 있는 건데. 자, 봐봐, 봐봐. 원래 볼스가 있으면 뒤에 A, AND, B 이렇게 들어와야지 맞지 않니? 의미는 A, B 둘다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 A, B 둘다 다. 그치? 근데 봐봐 봐봐. 근데 얘들아, 이 원래 볼스 다음에 이렇게 A, AND, B 이렇게 와야 돼. 근데 여기 자리에 as well as가 이렇게 지금 와 있잖아 지금은. 그치? 한번 들여다 봐봐. 볼스 동그라미 쳐주고 뒤에 에즈벨 에즈가 이렇게 와 있잖아, 그지? 근데 여기 있으면 들어봐. 문법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문장 맞는 거야,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응? 볼스 에이즈 이건 없어, 얘들아. A and B지, 그지? 이건 안 돼, 문법적으로는. 근데 지금 이 글쓴이는 어떡하니? 그냥 편의상 쓴 거지, 그지? 오류를 범한 거야. 볼스하면 엔드가 와야 돼. 에즈베리즈는 오면 안 돼. 응? 자, 됐어? 자, A, B 둘다 다로 해석해야 돼. 응? 자, 불러. 뭘 의도했어? 첫 번째. 투 모델. 모델은 형태를 만드는 거지. 이펙티브는 효율적이지. 아규먼트는 주장이지. 라이팅은 글이지. 그것까지 해석해 봐. 불러. 모델. 효과적인 주장의 글을 모델 만드는데, 그치?
만나. 떡, 모이도에 있어. 뒤에 읽어. 에즈엘에서 뒤에. 뭐? 컬스는 야기시키다, 초래하다 하지. 더 리더, 독자가 뭘 하도록 초래하고 야기시킨 거야? 동의하거나 또는 동의하지 않는, 어그리하거나 또는 디스어그리한, 그치? 자,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 자, 읽어. 그 선택들이, 아, intended, 의도된다. 자, 첫 번째 어떤 의도야? 그 선택들이 효과적인 주장의 글을 모델 만들고자 의도됐거나 또 독자들이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도록 야기시키도록, 그치? 의도됐다. 그 선택들은. 자, 머리 들었자. 자, 여기 보자. 아니야, 오늘은 숨이길 좀 많이 들어야 되더라. 그리고 이제 해야 되니까 많이 들어봐. 야, 지금, 자, A번을 읽었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 물어볼게. 이 읽은 A번 이해 어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좀 어렵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게 맞는 건데? 왜 선생님이 맞는다 그러는지 아니? 이 순서 정하는 문제 특히 이래야 돼. 글 읽고 나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때가 참 많아. 왜 그럴 것 같아? 순서를 막 뒤집어 엎어놨잖아. 순서를 막 뒤집어 놨기 때문에 글을 읽는 과정에서 지금 어떤,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경우가 참 많이 되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거야, 응? 자, B번 읽어. 자, 읽어. 너의 오피니언스, 견해는, 컴마, 컴마는 가로로 묶어서 삽입된 거잖아. 일리스티드에서 셀렉션스까지는 가로로 묶어 삽입된 거야. 그리고 일리스트의 단어는 나중에 알려주지만 뭔가 발췌하다, 뽑다, 이런다. 그 단어는 알아야 돼. 일리스트의 단어는 알아야 돼. 자, 해석해봐. 나는 어이시한 또 알려줄게. 자, 불러. 어떤 견해야? 그 선택들에 의해서 발췌되어진 너의 견해가 should form의 동사 두 줄. 형태를 갖춰야 된다. 너, basis는 기초지. 기초의 형태를 갖춰야 된다. For your own argument right. 네 자신의 argument right. 주장의 글에 대한 기초를 갖춰야 되고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 너의 견해가, 그지? 어떤 견해였어? 그런 선택들에 의해서 발췌되어진, 그지? 일리스트 되어진 너의 견해입니다. 갈수록 더 처첩산중이다, 그치? 자, 10번 읽어. 가자. In may also in may also include 동사 두 줄 쳐봐. 자, 불러. 그것은 역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뭘 포함할 수 있어? Reading about topic, 그 주제에 대해서 읽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each chapter in this book, include 동사 두 줄, 각 chapter in this book, 이 책에 있는 각자의 chapter는 포함한다. A selection, 선택을 포함한다. From a major newspaper, 주된 신문으로부터의 선택이나 magazine, 잡 지에 대해서, 그지? 잡지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오너, 컨트로버스, 컨트로버시는 우리 어이션 했지? 반대라고 했잖아. 반대되는 주제에 대한, 주된 신문과 잡지로부터 하나의 선택을 포함합니다. A selection을 포함합니다. 됐나? 자, 머리 들자. 전부 다 쳤죠? 자, 들어가. 자, 지금 주어진 글하고 쫙 ABC를 읽었어. 그치? 매일 머리 들어. 근데 우선 시험 난이도 있으면 얘기해 줄게.
내용을 갖고 난이도를 얘기하잖아. 여러분들 시험에 상, 중, 하에서 상에 해당이 되는 지문이 들어온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지문을 읽었지만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글이야. 맞지? 자, 그 답을 찾아야 되잖아. 이런 상황이 시험장에 있다는 거지, 지금 얘기는. 그치? 자, 못 찾을 거야. 아니, 여기 봐. 숨막 얘기한 해. 못 찾을 거야. 그죠? 물어보자. C번 봐. C번에 볼만한 지시사가 있어 없어? 디스다, 대시다, 뭐 시다 가리키는 게 있어 없어? 없자? B번에 있어 없어? 없자? A번에도 없자? 지금 A, B, C에 딱히 집어낼 수 있는 지사가 안 보이는 문제 아니야, 이거는? 그럼 빨리 뭐로 돌려야 돼? 연결사 쪽으로 이야기를 돌려야 돼? 근데 여기는 연결사 중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결사가 있잖아, 얘들아. 자, 여기 봐. 선생님, 연결사 중에 뭐 활용하라고 그랬지? 머리 들어봐. 대조, 예, 추가. 요 추가의 연결사가 지금 보였잖아, C에서. 뭐 보였어? 다시 읽어봐. C번 읽어봐. 그것은 역시 포함할 수 있다. also, 뭐뭐도 역시. 그치? 이 연결사가 들어가 있는 표현이 있잖아. 그치? 이거는 활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자, 여기 뭐 어떻게 활용하냐 봐봐. 자, 여기 봐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줄게. 이 역시라는 연결사는 순서 정하는 문제에서 얘들아, 정말 좋은 단서가 되는 거야. 봐봐. 선생님, 글을 써볼게. 그가 역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스미 이렇게 글을 썼어. 이거 어디다 붙일까? 그는 역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럼 앞에 들어올 내용이 뭐지? 누군가 열심히 일하고 그도 역시 일한다 이렇게 더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 연결사에 들어가 있는 이 표현은 앞에 한번 더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녀가 열심히 일합니다. 그도 역시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말이 더해져야 되잖아. 그죠? 맞지? 아니, 이렇게는 안 되잖아, 얘들아. 여기 봐. 이 역시라는 연결사인데 이 내용이 아닌 앞에 내용이 있을 수는 없잖아. 이거 어때? 그녀는 갔습니다. 골스. 거기에 혼자 갔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거 한번 연결해 볼게. 자, 이거 말이 되냐, 안 되냐? 그녀가 혼자 거기 갔습니다. 그도 역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야. 이 역시라는 연결사를 쓰려면 요 내용이 앞에 한번 또 전개돼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말을 받아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어디다 붙일까? 10번. 붙여봐. 10번 어디다 붙여? 그것은 역시 포함할 수 있다. 그러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그치? 그것은 포함한다. 그것은 역시 포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더해야 되잖아. 그러면 include가 있는 표현을 찾아내면 되잖아. 그 뒤로 붙여버리면 되잖아. 어디 있어? include가 있는 내용이 있는 그 내용을 찾아가서 거기다 뒤로 붙여버리면 되잖아. 어디 있어? 주어진 글에 있잖아. 주어진 글 다시 읽어봐. 읽어봐. 글을 쓰기 앞서서의 단계는 포함합니다. 어떤 활동, 네가 하는 활동, 뭐 하기 위해서, 작문을 쓰는 걸 시작하기 위해서, 그것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논의하는 걸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역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붙여야 되지 않냐는 거야. 맞나? 그럼 C를 제일 앞장 세워야 되지 않겠어? 답 쳐봐. C가 제일 앞이 아닌 거 쳐버려. 뭐? 1, 2, 4. 다 지워져 버리잖아. 몇번 답이 돼? 3번. 여기 답이 되잖아. 그죠? 일단, 여기 잠깐 들어.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를 계속 이제 몇십 문제 가까이 풀 건데, 몇십 문제를 풀면서 이 느낌을 진짜 많이 받을 거야. 아니, 선생님, 글은 대단 어려운데 답은 정말 쉽네요. 이런 생각과 느낌을 정말 많이 받을 거야. 응?
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막 이야기가 두서가 없어 섞여가지고 그치? 근데 답은 이거겠네요. 뭐 그것이 역시 포함한다니까 앞에 그것이 포함한다는 표현이 있어야 되니까 C를 주어진 글에 붙여야 되니까 그치? C를 제일 앞장세면 되겠네? 그 남의 다 쳐보면 이해밖에 없잖아. 그치? 요거 요런 스타일 한번 더 보여줄까? 자 그럼 뒷장 넘겨. 자 보자. 그리고 그 1번 지문은 저 당구장 표시해봐. 자, 스미 특히 당구장 표시해주는 지문은 뭐지? 내용이 좋아서 해주는 거야. 응? 이런 지문은 보고 또 보고 또 봐야 돼. 응? 요런 내용을 공무원 시험에서 문제 참 많이 내. 응? 한번 이제 3번에 놓고 붙여갖고 다 여러분이 읽고 이해해봐. 응? 그 전문 해석이 있으니까. 그치? 자, 뒷장 넘겨봐. 자, 요런 스타일 좀 한번 더 보여줘. 자, 보자. 스미 지적하는 문제를 좀 펴봐. 어디 있었나? 기출문제 있었는데. 에이. 7급 문제 나온 게 있었는데. 어디 갔어? 지금 뺐나? 에헤이. 이건 다음 시간에 보여줄게. 네? 선생님, 이 문제 뺐나 보다. 문제 좀 바깥 끼면서. 자, 여러분, 여기 좀 보자. 자, 여기 봐봐. 지금 문제는 지금 지시사 문제로 풀기는 어려워 없었잖아. 그래서 연결사 중에서 추가적인 역시란 연결사를 갖고 주어진 글에 이렇게 연결이 들어가 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역시란 연결사는 잘 보고 풀어줘야 돼. 응? 자, 문제 봐. 자, 2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자. 자, 교재 펴봐. 자, 2번 가자. 가만 있어봐. 이번이 올해 지방직 9급에서 나온 기출문제지. 근데 이게 국유제 가지고 준 친구들은 지문이 다를 것 같은데. 요 9번, 2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게. 국유제 갖고 있는 친구들은 복사를 좀 해줄게, 선생님. 자, 요거는 숙제를 해오자. 여러분, 저희 3번 문제로 와, 3번. 자, 3번 문제 먼저 풀게. 자, 그 2번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어줄게. 자, 3번 가자. 읽어봐. 에츠 더 21st century는 세기잖아. 그러니까 21st century니까 몇 세기야? 21세기 아니야? 니은 가까이 오는 거지 뭐. 그죠? 콤마 끊고 거기까지 불러. 그러니까 21세기가 다가온 거야. 가까이 온 거지. 그죠? 그래서 some people believe that. 자, that 접속사 동그라미 쳐주고 불러. 몇몇 사람들은 that야라고 믿었어. 그죠? 가자. 뭐. dears는 지구 아니야? 지구는. is는. is now, 지금 있다, fully, 완전히, explore의 동사는 뭐지? 탐험하다, 개발하다, explore. 그 단어는 기본 단어예요.
And 동그라미 쳐서 그래서 they 턴의 동사 두 줄 돌렸다 gaze gaze는 시선이지 그들의 시선을 돌렸다 skyward는 하늘을 향해서 word가 향해서 sky는 하늘이잖아 하늘을 향해서 돌렸다 new seek는 추구하고 쫓는 거지 new frontier가 뭐지? 경이나 변경 또는 영역 이런 의미가 있다. 새로운 영역을 seeking 추구하면서 그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돌렸습니다. 요거는 앞에 문제보다 말이 좀 쉽지. 자, 빠른 속도 다시 읽어봐. 읽어. 21세기가 다가왔어. 그래서 some people believe 몇몇 사람은 믿었어. 그제 뭐 믿었어? The Earth is now fully explored. 지구는 지금 완전히 개발됐다. 그치? 그래서 They turned their gaze. 그들은 그들의 시선을 돌렸다. All로 Sky도 하늘로. 그치? 새로운 국경, 영역을 찾아서. 그치? Seek는 찾고 추구하는 쫓는 거 아니야. A 읽어. 뭐라 그랬어? 아, 100 years ago, 콤마 끊고 불러. 150년 전이지 뭐. 100는 100이고, 어고는 전이니까 150년 전에. Diving belly, enable 동사 두 줄. enable 동사 의미는 할 수 있게 하다지. 자, 불러. 다이빙 벨이 할 수 있게 했다. 뭐 할 수 있게 했어? 어, few brave explorers. brave는 용감한 거야. 어, few는 몇몇 의지. explorers는 탐험가들이지. 탐험가들이 s부터 쓰니까 가산이니까 앞에 little 안 쓰고 few 썼지. 아까 명사편에서 배운 거 좀 살짝 기억해 보고. 자, 불러. 몇몇의 용감한 탐험가들을 할 수 있겠다. 뭐 할 수 있겠나? To make brief는 간단한 descent는 내려가고 하강하는 거야. 그 D라는 접두사가 아래라 그랬잖아. descent가 하강하고 내려가는 거 아닌가? 맞지? 어디로? underwater니까 물? 밑으로, 그치? 얼마까지? To more than 30m, 30m 이상까지, 그치? more than 이상이니까. 맞나? 아까 글보다는 많이 편안하지? B번 읽어봐. Ocean scientists, however, 그러나, 해양과학자들은 빌립 대 동그라미 자 대띠아를 믿었습니다. 그치? 자 대띠아로 가자. 뭘 믿었나? 읽어봐. The Earth's oceans는 바다니까 지구의 바다들이 아동사 두 줄 이다. 리프는 무르익었다. 뭐에 대해서? 익스플로레이션에도 익스플로 단어 지금 벌써 그 질문이 세 번째 본다야. 그치? 동사로 앞에 익스플로어. 익스플로레이션 명사. 뭐야? 탐험, 개발. 그치? 탐험을 위해서 무르익었다. 라고 믿습니다. 10번 읽어. 인팩트. 콤마 끊고 사실. It was only the last century. 대동그라미. 뭐지? Last century는 지난 세기잖아. 지난 세기였다. 뭐가? 대뜨야 읽어.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이 made 동사 두 줄 만드는 거. 뭘 만들었어? Ocean exploration. 바다의 탐험을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 됐나? 요게 불과 지난 세기였다는 겁니다. 됐나? 자. 머리 들자. 됐다. 들어봐. 근데 이거는 앞에 첫 번째 문제하고는 조금 이해도가 좀 다르지. 이건 어때? 와닿는 게. 좀 편안할 것 같은데, 그치?
이거는 막 황당하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 그치? 자, 그래도 답은 찾아야지. 이제 머리 들어. 이러든 저러든 답은 잘 찾아내야지. 자, 못 찾을 거야. 지사 먼저 찾아보자. 응? 자, 10번에 있어 없어? 10번에 볼만한 지사 없잖아. 뭐 디스나 대시나 뭐 이렇게 가리키는 거 없잖아. 그죠? 비는? 비도 없지 않냐? 에이. A에도 딱 집어주는 지사 같은 거 없잖아. 그치? 그럼 이 문제도 지사 문제로 아니겠다. 연결사조로 가야겠다. 그치? 자, 근데 봐봐. A, B, C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될 연결사가 지금 보이지. 뭐. B에? 그러나. 이건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그랬잖아. However. 그치? 맞아? 여기 봐봐, 얘들아. However라는 연결사는 우리가 적절히 봐야 될 연결사잖아. 자, 그러면 이제 보자. 자, 어떻게 이용하나 봐봐. 자, 보자. 자, 스미 어떻게 이용하나 봐. 지금 A, B, C에서 B에 however라는 그러나 연결사가 보여서 활용을 한단 말이야. 자, 들어봐. However 다음에 뒤쪽 얘기가 왔잖아. 만 들어야 돼. 있자. 근데 이 뒤쪽 얘기하고 A 얘기가 같은 내용이면 얘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다시 한번 해. However 다음에 일정 얘기가 나왔지? 근데 이 A 이야기가 이 뒤쪽 얘기랑 같은 얘기면 어디로 가야 돼? A는. 뒤로 와야지, 뒤로. 그치? 그러나 땡땡땡땡 이런 얘기로 쭉 빠져야 될거 아니야? 그치? 근데 A가 B, however 뒤쪽 얘기랑 달라. 그럼 A는 어디로 가야 돼? 앞으로 가야 되겠지, 그치? However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겠어? 자, 읽어봐. B번에 however 이게 뭐야? 뭐라고 돼 있어? However 뒤쪽 얘기 먼저 보고 가야지. 뭐야? 그러나 바다의 해양학 과학자들은 믿었다. 지구의 바다가 개발을 위해서 탐험을 해서 물이 걷다 이게 돼 있잖아, 그지? 맞나? 바다 얘기지. A번 어때? 바다 얘기 아니야? 바다 얘기지? 그럼 A는 B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그지? 자, C번 읽어봐. C번도 바다 얘기야? 바다 얘기 아니야? 바다 얘기지. C번도 바다 얘기잖아. 그럼 C번도 B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지, 그치? 그러면 얘들아, 여기 보자. 이게 끝난 거야. 봐봐. A도 바다 얘기, 오션, 그치? C번도 오션, 바다 얘기잖아. 그러나 바다 얘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얘네들 다 뒤로 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B의 하우에버가 가장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어? 그치? 그럼 답 쳐봐. 아닌 건 쥐어봐. B가 제일 앞장이 아닌 건다 쥐어야 되는 거야. 어때? 1번. 2번, 또, 5번. 이거 싹 지워지잖아. 그럼 뭐만 남아? 3, 4번만 딱 남은 거 아니겠어? 됐어? 이제 답끼리 비교해봐. 3, 4번에서 뭐만 결정하면 돼? A인지 CA인지 이제 이것만 결정하면 끝나잖아, 얘들아. 그치? 됐나? 자, 일단 전체 흐름을 놓고 그 다음에 AC, CA 결정하자. 자, 머리 들어봐. 잠깐만 들어. 뭐냐면, 봐봐. 이 글이 어떤 전개였냐면 주어진 글이 일단 어디를 향하자랬니 우리가 다시 주어진 글봐 어디를 향하자 그랬어? 하늘을 향하자 그랬잖아 그치? 근데 비가 제일 앞에 나오면서 그러나 바다를 보자 이렇게 됐던 거지 그치? 그리고 바다 이야기를 뒤로 다 잡아줬던 거지 그치? 주어진 글이 하늘 비, 그러나를 기점으로 뒤쪽은 다 바다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이제 A, C, C의 결정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여기 좀 보자. 자, 됐어? A, C를 결정하는데 거기는 더 이상 연결사 같은 게 없었잖아. 그러면 스미 얘기했던 이 부분을 빨리 갖다 대면 되잖아. 자, 물어볼게. A 읽어봐. A는 일반적이야? 세부적이야? 세부적이지?
아니, 그 잖아요. 들어, 다이빙 배를 가지고 내려갈 수 있게 해서 굳이 얘가 들어왔잖아. C는 뭐예요? C 읽어봐. 새로운 기술이 탐험, 바다의 탐험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이건 일반적인 얘기지. 그치? 좀더 세부적인 게 A였던 거지. 그치? 다이빙 배. 얘가 들어온 거잖아. 그치? 그럼 뭐가 먼저 해야 돼? C가 먼저지. C가 일반적, A가 세부적 이렇게 정리돼 있지. 그치? 맞나? 오케이. 그래서 몇번 답이 되는 거야? 4번. 4번이 답이 돼 있지. 지금 이거 설마 어떻게 찾아가는지 이거 알겠어? 자, 얘들아, 여기서 다시 한 번. 자, 설마 얘기하고 잠깐 또 쉬었다 하자. 자, 들어봐. 저기 있잖아. 스미 이제 처음에 서두 얘기했지만 저 독해 시간에는 스미한테 뭘 배울 거야?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 방법적인 걸 배워야 돼. 이걸 왜 이렇게 가르쳐 줄 수밖에 없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단어도 모르는 게 있고 해석도 잘안 되고 시간도 쫓긴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봤던 지문이 아닌 새로운 지문이 매번 들어오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해서 할수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방법을 찾아가면 지금 봐봐. 중간에 해석이 좀안 되고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어때? 답은 찾아갈 수 있잖냐는 얘기야. 답을 찾아가야 돼, 답을. 지금 해석 연습은 언제? 문장 구조 분석할 때 해준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독해는 독해 답만 찾는 쪽에 포인트를 두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러면 자, 뒷장 넘겨보자. 이제 3하고 이제 4번 문제 이렇게 가면서 또 해볼 거야. 응? 자, 잠깐 쉬었다가 이제 4번 문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하자. 자, 단어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 단어를 조금 이렇게 좀 체크해놔봐. 응? 근데 선생님 왼쪽에 단어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단어도 부족하면은 더 찾아놓고 해봐. 응? 자, 선생님 잠깐 쉬었다 하자. 응.